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향하라, 생명의 길로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곧 죽게 될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그 말에는 정말 큰 힘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유언의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심지어 이 유언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설교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꼭 붙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고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했던 모든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전체적인 신명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손으로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전달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들의 마음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명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인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인격의 모든 방향을 말씀으로 향하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수 있을까요? 46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말을 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무엇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의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적용해 보면 너희 부모 세대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마음속에만 보관하고 말씀대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까지도 전환하여서 전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먼저 부모 세대들의 모든 관심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지막 설교에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보여주었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으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눈에 좋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한 기준과 계획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우리들의 눈에 좋지 않은 것을 나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결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부모 세대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 세대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6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인가 명령하고 또한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 세대가 위에서 모세가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항상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저에게 먼저 모범으로 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앞서서 살아내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제가 그러한 삶을 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정확한 방향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게 될때 자녀 세대가 그 모범을 보고 부모 세대가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한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이러한 모범을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자신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러한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일까요? 본문 말씀 47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수고가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 수도 있고 또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이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였고, 또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고 또한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일 때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